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 아이들이 언어가 발달하고 언어가 발달돼야 모든 것들을 배워나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서로 꼭 헐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헐뜯는 말. 그리고 꼭그 뭔가 하고 싶은 말을 약간 비난하듯이. 그리고 그 비난의 도를 넘으면 모욕을 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맞아요. 네, 제 그죠.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예. 네. 예를 들어 당신 너무 애 다그치지 마. 뭐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 아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 그걸 받아서 내가 좀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는 당신은 언제 붙들고 가르쳐 보기나 했어. 그러는 시간에 회식 한번 줄이고 나 같으면 집에 일찍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비난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욕으로 넘어가는 건 뭐냐면 그래서 당신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하나 있기나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이들이 꼭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언어를 통해 배우고 말을 통해 오해를 풀고 말로 천장빚을 갚고 말로 모든 충고와 지도를 받아들이는데 일단 가장 편안해야 되는 집안 내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헐뜯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누군가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얘기해 준걸 받아들이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로 아이들은 가장 앞으로 중요한 공부를 해나가는 첫 단계 기초를 말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쓰는 말, 의사소통 방법, 대화법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부부 간의 헐뜯는 대화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정말 아이들 습관 중에 정말 습관이 들면 큰일 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네. 이게 하여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디 가끔 이제 밖에 나가면 이 유아기 아주 어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잘 다루어요. 네. 그러면 어른들이, 내집 부모들이 흐뭇해해요. 막 애가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이래요. 그러면 속으로 언젠가 제가 얘가 나를 만나러 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만들어내시는 회사에서는 절 미워할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빠르잖아요. 정보 분석이. 근데 공부는 사실 지루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는 날이 갈수록 태산이에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똑같은 방정식도 제일 처음에 배울 때와 점점 점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 알았다고 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좀더 어려운 그 과정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천천히 차근차근 이겨내고 지루함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지루함을 정말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도 뭐한 화면을 10초 이상 잡으면 탁탁 다른 데 틀어버린다든가. 계속 뭔가 바뀌거나 재밌지 않으면 지루한 걸 굉장히 싫어하고 책도 그림이 많고 막 만화같이 이렇지 않으면은 하얀색 그 지면에 검정색 글자가 이렇게 있는 거는 너무너무 지루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남의 말을 통해 듣거나 그다음에 인터넷 댓글을 통해 얻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 그 분야에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그 책으로 된걸 갖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해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걸 너무 지루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가장 이제 우리가 그 제거해야 될 것들이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는 거는 정말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은 꼭 필요할 때 씁시다. 응? 나머지 시간에는 손에서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자고요. 네. 자, 그러면서 꼭 들여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책을 보는 습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유난히 책을 안 읽는데요.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이 역시 부모가 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책상에 앉아 있고, TV를 가능하면 꼭볼거 이외에는 끄고, 책을 자꾸 보면 아이들도 부모 옆에서 책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공부를 잘 시키는 데 가장 비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고등학교, 대학 가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뭐 국어 같은 거 막 논술 보내고 막 고액 과외시키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국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꼭 기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관 중에서도요, 일상생활에 매일 규칙적인 습관을 기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어떤 엄마들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아주 끝까지 절대로 변화 없이 지키게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아이를 일관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있는 양육이라는 것은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큰 목표를 정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나가는 것이 일관성이지 어떠한 한 가지 정해놓은 방식을 변함없이 고수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고집스럽게 본인의 방식을 아이한테 얘기하다 보면 아이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것들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잘 듣는 아이예요. 모범적인 아이라는 칭찬은 받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어떻게 보면 이 틀을 깨고 나가서 창의적이어야 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언제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엄마의 방식을 너무 고집을 하면 아이가 그 틀을 깨고 나가는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큰 원칙은 지켜나가지만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엄마들 마음속에, 아유, 선생님 언젠 또 일관되게 하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땐 또 유연성 있게 하라고 했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늘 엄마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엔 애를 세수를 시켜서라도 숙제를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니까 이 시간에는 잠을 재우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 그 판단 과정을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숙제는 중요한데 또 이 시간에는 잠을 자야지 그래야 내일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자자. 그렇지만 네가 숙제를 미루고 안 하는 건 문제야. 내일은 고쳐보도록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요. 부모의 태도 중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엄마 중에는요. 빨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어떤 애는 해도 너무하게 말 안 듣고 늘어 터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들이 애를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을 내 임무를 빨리 맞춰야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니까 자꾸 빨리빨리라고 해요. 근데 빨리 이것이 잔소리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잔소리 중에 하나예요. 빨리라고 하는 말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아이가 그것의 중요성을 생각도 안 하고 빨리라는 말이 나오면 반감을 갖고 더 그 말을 안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차라리 엄마가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사실 빨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 거면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특히 아침에 유치원 가는 등교, 등원 준비가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 이제 엄마가 5분 후에 와볼 테니까 빨리 너 좀 세수해. 그럼 애는 이제 뭐 욕탕에서 물을 튕기고 거울을 닦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엄마 소리 지른다고요. 너 안 했어! 이렇게. 이제 애가 울고 나 그럼 유치원 안 가 뭐. 하여튼 이렇게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쁜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스스로 하는 것을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는 거는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굳이 그 아침 시간에 늦지 않게 유치원을 가야 되는 시간에 굳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애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차라리 목표를 하나만 정하십시오. 그 목표는 뭐냐면 서로 싸우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 울지 않고 늦지 않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 다 해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머 다 해주라고요 선생님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꼭 그걸 가르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목표는 하나예요. 안 싸우고 늦지 않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에는 해준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애 보고 일어나 하지 말고 엄마가 딱 일으켜서 욕실로 데리고 가서 그 진행을 빨리빨리 도와줘서 기분 좋게 해서 얼른 보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그다음에 손 닦는 거 스스로 하게끔 하고 양치하는 거 스스로 시키면 그 시간은 여유가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훨씬 화를 덜 내죠. 이제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엄마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냐면요. 너무 우유부단한 엄마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려면 탁 이게 걸리고 저러려면 저게 걸려서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자기 확신을 못 가져요. 이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심지어는 수능할 때요. 찍을 때도 있잖아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알진 않잖아요. 근데 찍을 때도 내가 찍는 게 답이야. 이러고 찍어야 돼요. 그래야 맞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꼭 애들한테 너 왜 이렇게 많이 틀렸니? 그러면 고쳤어요, 나중에 선생님. 처음에 맞게 썼는데 아닌 것 같아서 고쳤다 그래요. 물론 그것도 실력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자기 확신이 있어야 내가 이제까지 충분히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은 내 실력만큼만 발휘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자기 확신을 딱 갖고 가야 되거든요.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는 맞아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흔들릴 때는 전문가와 의논을 해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옆집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가치관과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아이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가르치는 와중에도 너무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서로 움직이든가 남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동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뛰었다 이러니까 아이도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엄마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엄마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부모의 태도 내지는 아이도 완벽주의적인 학습 태도는요. 이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는 끊임없이 틀려보고 틀리는 것을 교정해 나가고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했다가는 실패해요. 그래서 완벽주의인 것을 강조하면 자칫하면 아이들이 잘할 거라는 100%의 확신이 없으면 안 하려고 들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틀리는 게 맞아. 처음엔 틀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고쳐나가보자. 이렇게 다뤄야지. 야, 이건 왜 틀렸니? 어저께 다 가르쳐줬는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려면 제대로 하고 잘하지 못할 거면 아예 하지를 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이의 공부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완벽주의면 늘 아이는 성취감을 맛보기보다는 늘 100이 아니면 늘 뭔가 잘못한 것 같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고 완벽주의인 사람이라면 본인의 마음부터 좀 편안하게 지나친 긴장감을 낮추는 과정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아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